초여름의 식물들. 아, 오늘 정말 덥네요. 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최고의 미모를 뽐내고 있는 식물은 스트로베리스타 칼라디움입니다. 2월에 9근을 심어서 이제 잎이 무성하게 나왔어요. 잎이 크고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초봄에는 미지근한 물을, 요즘엔 시원한 물을 거의 매일 주고 흙이 마를 새 없이 물시중을 든 것뿐인데 말이에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앞에 한참 있었어요. 요즘 저희 집은 거실에 에어컨을 켜두는데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을 다시 거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이렇게 예쁘니 시중을 들어줄 수밖에 없죠 뭐. 다른 칼라디움들은 이제 막 잎들이 많아지는 중입니다. 미니 달개비 핑크레이디도 개체수가 엄청 늘었어요. 겨울엔 너무 웃자라고 핑크색도 없어져서 버릴까 고민했던 식물인데요. 이렇게 몇 달 만에 예뻐졌습니다. 와, 구멍 없는 이케아 독이 화분에서 더 잘 자라는 식물들이 몇 종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달개비예요. 물이 흐르지 않아서 참 좋죠. 편하고요. 통기성이 매우 좋은 흑색 토분에 심어둔 달개비가 또 있어요. 번식력이 좋아 화분이 두 개가 되었는데요. 토분보다 독이 화분이 더 예쁘게 자랐어요. 그리고 요즘 한참 연두빛 세잎을 뿜뿜 내고 있는 이 커다란 식물은 보스톤 고사리입니다. 요즘은 온습도가 올라서 베란다 문을 24시간 열어두고 있는데요. 고사리들이 신났습니다. 이 잎 좀 보세요. 진짜 싱그럽죠? 사람은 덥지만 이 온습도를 좋아하는 식물들은 베란다에 그대로 두고 키웁니다. 식물마다 다른데 어떻게 아냐고요? 이 식물은 스킨답서스 마블퀸이에요. 작년에 작은 아이를 데려왔는데요. 분갈이를 큰 화분에 해줬더니 뿌리를 키우느라 잎을 한참이나 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풍성해졌어요. 스킨답서스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어디선가 잘못된 정보를 보고 부엌에서 키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구글에서 검색하니까 아열대의 식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실내에서 빛, 그러니까 창가의 빛은 식물에게 최소한의 것입니다. 창에서 멀어지면 식물들이 못생겨져요. 잎도 안 나오고요. 제가 키웠던 식물 중 가장 예쁘게 자라는 화분은 항상 창가 앞에 두고 키운 것이었어요. 사랑초가 언젠가부터 이 화분에 새들어 살고 있네요. 귀여우니까 그냥 놔둡니다. 마블퀸 너무 좋아요. 스킨답서스가 잘 자라지 않고 누렇게 잎이 마르면 화분을 엎어서 흙을 바꿔주세요. 흙이 뭉쳐서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긴 화분은 분갈이가 답입니다. 이 귀여운 풀은 제가 봄에 먹다가 맛있어서 그 작은 씨앗들을 흙에다가 심어둔 딸기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발화가 될까 싶었는데 잊고 있었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쁜 잎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에서 꽃대가 길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기꽃도 참 예쁘던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면 진정 기쁘겠죠. 이 꼬꾸마 선인장은 제가 먹은 용과 드래곤 후르츠의 깨처럼 작은 씨앗이 나온 아이예요. 용과의 발화율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이렇게 다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름은 봄에 파종한 식물들이 꼬물꼬물 나와서 귀여운 초딩처럼 쑥쑥 자라는 시기죠. 백묘국 가지를 잘랐는데 물에 꽂았더니 뿌리가 나왔어요. 항상 신기한 물꽂입니다. 칼라디움 중에서 저는 잎이 작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품종인 스노우 화이트박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른 큰 칼라디움은 카리스마는 있지만 사실 사진빨이 좋아요. 근데 이 칼라디움은 구하기도 어렵지 않고 가격도 싸고 키우기도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은 온라인에서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름에 한창이면 곧 여기저기서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장 귀한 몸인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알부의 세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고스트는 아니고 초록 지분이 아주 조금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해가 제일 좋은 곳에 옮겨다니며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꽃을 준비하고 있는 티보치나는 잎이 너무 예쁜 시기랍니다. 도톰하고 털이 난 입체적인 잎이 엄청 많아졌어요. 수영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유분방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저는 그대로 키워볼 예정입니다.
가지치기는 봄에 하는 게 좋아요. 여름에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식물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더워서 통풍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응애나 뿌리파리 같은 해충이 생기기 쉽습니다. 항상 화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해충이 생기지 않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전 더워도 식물들이 신이 나서 자라고 색도 진해지면 가드닝하는 맛이 나요. 저는 사계절 내내 항상 신나는 가드너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가드닝하는 여름 되세요. 그럼 전 다음에 또 멋진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